존경하는 총장님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인재 양성의 거점인 전문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가 먼저 변화하겠습니다. 그간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과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하여 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지원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교육 주체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직접 개혁에 나서 노력해 주실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총장님들께서도 지자체와 우리 전문대학이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 성장을 위해 주도적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전문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